덥다. 그렇죠. 배가 너무 고파 지금. 저희가 우리 다음 여행지 출발하기 전에 아침 먹어야 돼서. 어, 좋다. 맛있겠다. 아, 여기 나 한 10살, 11살 때부터 다녔던 집인데. 완전 어렸을 때 원래 다른 위치에 있었어. 아. 그럼 엄청 오래된 집이네요, 여기. 엄청 오래됐어. 와. 원래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아. 잘 되셔가지고. 잘 옮겼구나. 네, 옮겼어. 딱 아침에 먹기 제일 좋은? 너무 음식? 좋아. 소리카. 소리카. 어, 여기 또 어디야? 저기가 진짜 맛있었어. 와, 진짜 약간 완전 로컬 느낌. 완전 로컬이야. 어. 배드민턴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막 들려서 밥 먹고 여기서? 훈련 받고 막 그랬었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여기가 원래 메뉴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메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와, 진짜 현지 맛집이다. 손에 가 버섯. 그럼 나 알아서 시켜줄게. 어. 너네 가 버상. 이제 뭐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알아서 시킨대. 그리고 저기가 제가 시킬 수가 없는 게 메뉴판에 영어가 없어요. 아. 그래서 꼭 이거 보고 혹시 가시는 분은 방송에 음식 캡처해서 가면 딱 되겠다. 맞아요. 캡처해서 가셔야 돼요. 영어가 없어. 그럼 되겠다. 아유, 맛있겠다. 와, 마라 양념이야? 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돼지국밥! 돼지국밥? 돼지국밥. 선지 돼지국밥. 훌륭하네요. 덤블렛물. 아. 오, 완전 맛있네? 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어, 냄새 좋아. 한국 돼지국밥이랑 조금 다른 게 여기는 국물이 엄청 맑은 색깔이야. 맞아. 너가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넣는데 보통 나는 후추. 아, 후추 나도 넣지. 후추 나도 좋아하지. 고춧가루? 이거 매운 고추 아니야? 그치? 아, 역시. 아, 좋다. 그런 거 넣어야지. 와, 선지가 있네, 진짜. 어, 선지. 오, 맛있겠다. 자, 국물 먹어봐도 돼? 어. 와. 아, 맛있겠다. 얼큰하겠다. 조미료를 워낙 잘 써서. 아, 맛있다. 약간 딱 그 맛이야. 한국 돼지국밥인데. 그냥 딱 국물 색깔처럼 좀 투명한 맛. 무슨 저 마늘 그냥 생마늘 그냥. 아. 그 마늘 향이 너무 깔끔해, 뭔가. 깔끔하게 잘 올라오고. 어.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맛이야. 이렇게 해서 소스를 형 따라서 먹어. 맛있겠다. 너무 좋다. 너무 든든하게 먹는다, 아침을. 그치. 또 다시 생각난다. 완전 맛있어. 국밥이니까 이거 원래 말아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 원래 따로따로 먹는 거 좋아. 따로따로 먹고? 난 좀만 말아봐야겠다. 국밥은 말아 먹어야지. 이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 엄청 나. 와, 이거. 와, 맛있겠다. 말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형, 밥 많은 게 훨씬 맛있는데? 나 좀 말아야겠다. 밥을 말았는데 그 마늘 향이 좀 더 진해진 느낌이야. 어. 근데 나 설렁탕이나 순대국밥 먹을 때도 안 말아서 먹어. 왜? 따로따로 먹어. 말아야 되는데. 그건 내 스타일인가 봐. 하고 말아야 되는 건데. 아닌데, 말아야 돼. 내가 말면 이 밥맛이 좀 더 국물이랑 섞이거든. 그렇지. 네, 마니까 더 고소하잖아. 이거 신메뉴야. 신메뉴? 나 이거 먹어본 적 없어. 뭐야? 비빔면인가 이거는? 비빔면. 이게 사천식 면. 이야. 매운 거? 와, 마라 양념이야? 약간 마라 같은 거. 오, 진짜 좋다. 아, 맞아. 요즘 태국 마라 엄청 유행이에요. 요즘. 아, 면 잘 익었네. 아. 무슨 맛일까? 그러니까. 볶음면 느낌인가? 설탕 넣어볼까? 넣어볼까? 조금만 먹을까? 왜? 너 님이 없었어요? 넣어보면하고 그냥 그 네. 마라 그거예요. 설탕 넣어볼까? 넣어볼까? 나 콩국수에도 약간 설탕 말고 소금 넣어서 먹는데? 왜냐면 태국 쌀국수도 알아서 양념 하라고 그냥 그죠. 밍밍하게 주거든요. 네. 다시 먹어봐. 형부터 먹어봐. 피쉬 소스 넣을까? 응. 피쉬 소스.
약간 거의 자급자족 좀 만들어 드시는데. 어, 네. 그냥 요리를 하고 있는. 어때? 좀 괜찮아졌어? 맛있어. 이제 맛있어. 아, 약간 단맛 나니까 이거 매력 있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약간 자극적인 비빔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미료를 좀 더 넣어서 먹는 게 더 한국 사람 입맛에 더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지금. 난 원래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 한국에서도 되게 자주 먹고 사실 다 처음 본 음식이야. 이건 진짜 현지인만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긴 해요. 그치 맞아. 아, 현지인이랑 같이 안 먹어보고 그래서. 여행하면.